안녕하십니까. 12월 마지막 주 소그룹 교재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도 유언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겠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연구 1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아들 하나님, 매 순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뜻에 복종하려는 낮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2번인데요. 그러자 백성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죠. 그렇다면 3번으로 가서요.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17절과 18절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모델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델들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롤모델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등을 보고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었던 그리고 전심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분의 권위와 권능을,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딜 가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분을 향한 의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 뒷모습을 우리의 후대가 보고 자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